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홍진영, 장윤정은 알아. 근데 송가인은 얘기는 들어봤는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. 네. 그분들 사주를 제가 종이에 적어놨어요. 네. 그 음력으로 제가 다 음력 양력 나눠서 적어놨는데 그분들 보시고 이제 이분들 중에서 딱 사주로만 봤을 때 누가 최고의 사주이고, 그러니까 뭐 앞으로 누가 가장 이 트로트계의 정말 안방마님의 역할을 할 건지. 홍진영 씨는 일단은 우리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조상의 은덕이 많아요. 끼도 끼지만 자기 노력파가 있고 은덕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덕으로 좀 운도 괜찮다라는 얘기지. 노력파가 있고 운이 좀 따라줘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. 근데 이 홍진영 씨는 일단은 조상이 좀 덕이 많고, 그리고 재물도 없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. 재물에. 그 재물은 또 우리가 활동하고 또 비례하잖아. 그러니까 또 보여지는 거란 말이야. 재물도 초반, 중반까지.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투자. 요거는 항상 조심을 해야지. 투자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잖아. 투자는 금물이다. 자기 사업도 이 사람 좀 안 맞아. 안 맞아. 왜냐하면 관리 잘 못해요. 좀 덜렁대. 성격이 덜렁대도 관리하는 부분 좀 꼼꼼해야 되잖아. 요거는 좀 덜렁대.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거는 덜렁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좀 비추천. 그리고 이제 23일 날 돌아가가지고도 이 사람도 끈기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. 자주 암암리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많이 위태위태해. 마음도 그렇고 상처하는 상처를 많이 입어요. 이런 거는 강인해야 돼요. 담대해야 되고 또 사주 자체에서도 조금 고비가 왔다 갔다 있어요. 이 사람이. 우리는 보여지지 않겠지만 왔다 갔다 마음 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내비쳐지잖아. 그리고 이제 가인 송가인 씨잖아. 송가인 씨는 이 사람도 노력파예요. 노력파고 인과응보라 그랬어. 그러니까 하는 만큼 거두고 그리고 소신 있고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잡혀져 있고 11월생이잖아. 11월생에서도 사주에서도 만인의 꽃이라고 그랬어. 마이크를 잡으라 그러고 아주 무대를 그냥 휘짓고 다닌다는 거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25일 날로 이제 봐서도 이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요. 흔들림이 없어. 예를 들어서 구설이 오르더라도 이거를 잘 대처할 수 있고 나쁜 게 이제 있잖아요.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잘 대처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이제 장윤정 씨는 경신생인데 이 사람은 엄청 시끄러워. 엄청 시끄럽단 말이야. 네. 조명도 시끄럽고 시끄러워. 돈은 무진장군이 뭐 번다고 벌어도 어쨌든 내 주머니 들어가는 건 사실상 많이 이제 없단 말이야. 시끄럽기만 해. 이 사주는 조금 고달픈 사주예요. 고달픈 사주야. 해도 해도 물을 이만큼 먹은 것 같은데 자기는 먹은 게 이만큼밖에 없어. 목이 말라. 항상 그런 사주고 1월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결혼도 했죠. 네. 사람이 이제 가정도 가지고 있고 애기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조금 안 좋고 이 사람은 꾸준히 한 50 정도까지는 꾸준히 돈은 벌어요. 꾸준히 활동도 하고 네. 근데 이제 애 좀 키워놓으면 이 사람 생각이 네. 애 좀 키워놓으면 나도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지. 여기저기 또 아프니까.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송가인. 사주는? 사주 대결로만 봤을 때는 네, 송가인이 네. 최고의 사주다. 네. 사주로서는. 그리고 장윤정 씨는 힘들어요. 산 넘어 산이고 주위 사람들 날 너무 시끄럽게 해. 그리고 지금도 좀 힘들어 보여요.